아직도 이런 프레젠터 리모컨을 돈 주고 구매해서 발표할 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이런 무선 마우스를 이용해 PPT를 넘기시나요? 이제 이런 프레젠터 리모컨이나 무선 마우스 말고 여러분들의 워치를 이용해 이렇게 PPT를 넘겨보세요. 그냥 워치에 이 어플 한 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슐랭입니다. 이전에 국내 최초로 제가 공개한 와우마우스 영상이 조회수가 약 2.5만 이상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워치를 마우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룬 와우마우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시청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더욱 특별한 워치 어플을 제가 국내 최초로 유튜브에서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와우마우스 프레젠터 워치 어플입니다. 아마도 와우마우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와우마우스의 기능이 뭔지 아실 텐데요, 와우마우스의 기능은 이 워치를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죠. 사실 와우마우스를 이용해서 PPT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긴 했으나 이번에는 더블포인트에서 프레젠트 기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어플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우마우스 프레젠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와우마우스 프레젠트는 스마트워치를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기존에 발표를 진행할 때 레이저 포인트나 프레젠터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스마트워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와우마우스 어플의 확장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와우마우스 프레젠트 기능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PPT 페이지 앞으로 넘기기, 뒤로 넘기기, 휠 또는 베젤을 이용해 빠르게 넘기기, 레이저 포인트 모드, 발표 시간 확인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이 와우마우스 프레젠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와우마우스 프레젠터를 설치해줍니다. 아, 참고로 워치 어플의 가격이 4,500원이거든요? 근데 한번 구매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레젠터가 배터리 별도로 5,000원인데 일단 이것보다 저렴하고 한번 구매하면 구글 계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생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설치가 끝났으면 어플을 실행시켜줍니다. 어플을 실행시키면 가장 먼저 워치를 어느 손에 착용했는지 물어보는데요, 착용한 손을 선택해주면 더블 탭을 하라고 나옵니다. 프라이스 누르고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더블 탭을 세 번 해주면 뒤집어서 더블 탭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트라이스를 누르고 손을 뒤집은 다음에 검지와 엄지로 더블 탭을 세 번 해주면 제스처 연습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아래 설정을 누르면 손목 위치를 다시 설정할 수 있고 커서 민감도 설정도 가능하며 처음 해봤던 제스처 연습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메인 화면을 보면 이 PPT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커넥트 프롬 컴퓨터 또는 스타트 스캔 버튼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재생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우마우스 프레젠트의 기능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슬라이드 전환입니다. 스마트워치를 간단하게 터치하거나 제스처를 사용해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는데요, 발표 도중 리모컨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워치를 터치해서 페이지를 앞으로 또는 뒤로 넘기기를 할 수 있고 더블탭 제스처를 통해 다음 페이지로 넘기거나 손을 뒤집은 채로 더블탭 제스처를 해서 이전 페이지로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직관적인 조작 방식 덕분에 발표에 집중을 하면서도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만약에 발표를 하다가 이 기능을 잠시 사용하지 않고 싶 보면 아래 제스처 버튼을 눌러 꺼주시면 더블탭을 해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능, 휠 또는 베젤을 통해서 빠르게 페이지 넘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PPT를 발표하다 보면 중간에 앞에서 설명한 부분 다시 설명하거나 Q&A 시간에 다시 해당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야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프레젠트 리모컨을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야 되는데 와우마우스 프레젠터를 사용하면 그냥 휠이나 베젤을 통해서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타이머 기능입니다. 보통 발표를 할 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어플 화면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발표의 시간 관리를 훨씬 용이하게 해주는데요,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 따로 시계를 보거나 타이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어플 하나로 손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발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기능은 레이저 포인트 기능입니다. 이건 기존 와우마우스와 유사한 기능인데요, 폰 제스처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쉽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필요할 때 워치를 터치하면 쉽게 켜고 끌 수 있는데요, 따로 레이저 포인트까지 챙길 필요가 없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오프가 가능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도 좋네요. 기능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앞에 설명한 네 가지 기능이 끝입니다. 아, 참고로 와우마우스나 와우마우스 프레젠터 같은 경우는 웨어OS가 탑재된 삼성 갤럭시 워치 4, 5, 6, 7 그리고 픽셀 워치 2, 3에서 작동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차고 있는 이 갤럭시 링도 제스처 인식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갤럭시 링도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사진 촬영 등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마우스나 프레젠트처럼 사용을 못하는지 궁금해서 이 어플 개발사인 더블포인트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갤럭시 링의 경우 서드파티를 지원하지 않아서 일반 개발자가 이걸 활용해 어플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와우마우스도 있기도 하고 이전에 와우마우스로 PPT 제어가 가능했는데 와우마우스 프레젠트를 개발한 이유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더블포인트에서는 와우마우스를 사용자들이 프레젠테이션 제어에 사용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에 $30에서 $200 정도 지불을 하고 있으며 추가 장치 없이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좋은 것을 만들 기회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이를 위해 와우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발표자의 염두를 두고 집중된 앱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와우마우스 프레젠트로 더블탭 제스처를 출시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발표자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었으며 타이머와 같은 내장 기능을 사용해 리모컨보다 더 많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기능과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워치 어플이 와우마우스 프레젠트 어플에 대해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내 최초로 이 어플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워치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와우마우스 프레젠트 어플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에도는 신기한 제품이나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찾아서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 맞다. 이거 설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가서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보니까 기존의 와우마우스보다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 같고 발표할 때는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구독자 10,000명 달성하면 바로 아이폰이나 갤럭시 드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구독해두시고 기다리면 빠르게 해당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 좋은데? 근데 4,500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1,500원이나 3,000원 했으면 물건 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이소 거보단 싸니까 많이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발표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이렇게 PPT 넘기면 얼마나 멋있어요.